근데 2장 46절, 47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하나하나 그 내용마다 힘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에게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들에게 속죄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속죄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가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에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전파가 되면은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죽어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삶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말씀들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그 성령입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이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함께 권능이 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신령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아, 왜 예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그곳이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도 언제나 주제는 예수님이죠. 구약의 많은 얘기들도 다 예수님의 얘기고요. 제자반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의 얘기를 할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릅니다. 오순절은 명절 중에 명절인데 바로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나의 남편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다. 엄청난 하나님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 권능의 하나님, 그 위엄의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려고 내 곁에 오신 날, 내 속에 들어오신 날, 그날이 오순절 날인 겁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날, 이 유월절도 명절은 명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곁에,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오신 날, 그것도 명절 중에 명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쁘냐면은 시편 16편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 전능하신 엄청난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 소망에 거하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내 인생 포기할까? 정말 절망스럽다. 어디 도망가버리고 싶다. 내 인생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꼭 붙들어주는 산성 같은 분, 반석 같은 분, 피할 바위 같은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 곁에는요, 지극한 즐거움이 있어요. 이 하나님 곁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는 큰 능력이 되어 있어서 그 곁에 가면은 육체까지도 강건해지는 신비한 힘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명절 중에 명절이 되는 겁니다. 저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먼데 하나님이 아니죠. 저 멀리 높은 구만리장천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내 곁에 오신 분.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히 내 곁에 나와 함께 살만한 분으로 내 곁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2장 17절을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너무나 보배로운 겁니다. 영이 떠나면 내 몸이 시체가 되죠. 영이 들어오면 내 몸은 사람,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보혈을 우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혈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영, 자기의 영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기름은 참깨가 이제 볶아지고 으깨어져야 나오는 것처럼 성령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셔야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고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보배로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제 그 선물이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면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가 알고 누리면 전혀 놀라운,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세계 역사,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두려움은 사라지고 잔치가 되죠.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그곳은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기쁨, 천국으로 바꿔버리는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 우리 자녀들 성령을 받으면요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나왔던 조혜련 이 강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되죠. 예. 자기 어머니도 77세에 예수를 믿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밖에서 성경을 읽게 한다면 우리 자녀들 세상을 이기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우리 청년들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요셉이 달라져 버리지요. 성령을 받으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새 마음이 임합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이 임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높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부모님들이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꿈이 생기죠. 나는 비록 나이가 늙어가지만 내 몸은 쇠약해 가지만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배로운 성령, 이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내 영혼의 소원이 만족이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재물에 만족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높은 권세요, 좋은 집이요,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이요, 그것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만족, 내 영혼에서 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이 임하면 내 영혼이 참 만족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시원하고 충만하여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는 영혼의 만족,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또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받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던 시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그렇게 사모하게 즐겁고 기쁘게 되고, 설교가 그렇게 쏙쏙 들어오게 되고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게 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너무나 보배롭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것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책을 펴면은 갑자기 잡념이 들어오면서 졸음이 오고요. 자, 이 성경의 능력이 대단하죠. 불면증 가지신 분들 성경을 펼치시면은 정말 신비하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성경을 한 3분 정도, 5분 정도 읽으면은 정말 잠에 툭 떨어지는 것은 성경의 또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진짜 능력은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 내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말씀이 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성령의 권능은 너무나 엄청난데, 또 그 중에 기도하게 합니다. 이 성령의 세계는 엄청난 겁니다. 깊고 깊은 세계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열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그 사람에게 막 기도를 시킵니다. 막 기도하고 쉽게 만들어지고 막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선물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엄청납니다. 이 전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지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안에 담겨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46장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처럼 예배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예배했다는 얘기죠. 함께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떡을 뗐다. 이것은 오늘날 소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자반이죠. 교회에는 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 하나는 소그룹. 대그룹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요, 소그룹은 몇 사람이 함께 모여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수가 적다는 뜻도 있지만은 깊게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만남이 깊습니다. 삶을 나눕니다.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안에서는요, 삶이, 말씀이 삶 속에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나무가 뿌리가 땅 속에 스며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그룹의 보배로움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소그룹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소그룹을 하는 분들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뭐 열매가 익어가고 변화가 빠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더딥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삶의 진짜 문제는 아직 돌멩이처럼 박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소그룹에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낌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적용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 이게 주고받고 대화가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실제 삶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소그룹의 장점이요, 보배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처럼 녹아 들어갈 때 능력으로 역사하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말씀이 파고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제자반에서 소그룹에서 나눔이 또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눌 때 풍성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 고독의 시대죠. 자, 이렇게 발달된 세상인데 사람들은 외로워요. 같은 집에 있는데 안방에 아빠와 저기 건너방에 딸이 카톡으로 대화를 합니다. 신기하죠? 자, 동창들이 만났는데 다 핸드폰 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자, 다 다른 세계에 가 있는 세상이죠. 자, 이렇게 발달된 세상이지만 마음은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이 고독은 해결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있는 이 소그룹,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 제자반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내놓고 함께 부딪힐 때에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부족한 사랑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을 채워주는 겁니다. 이 화목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 소그룹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교제의 하나님이죠. 연합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만은 소그룹으로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은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래 교제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소그룹을 하셔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입니다만은 일체가 되죠. 삼위 일체. 바로 교제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납니다. 전혀 고향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전혀 생각도 다른 분이 만나서 하나 되는 겁니다. 교제하는 거죠. 그때 신비한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오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이 제자반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부리더 분들 계시죠? 또 목녀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고 기도응답이 있게 되고 그곳에 점점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임에서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야기가 될 때에 그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자반의 모임에서는 정말 찌르는 말보다는 화목의 말, 화평의 말, 서로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혼자만 다 말하신 분이 있죠. 남들이 말하면 가로채서 말하신 분들. 그래서 상대가 말이 끝나면 그것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고요. 무전기가 그러죠. 다 여기 있다 오버하면은 그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어떤 분들이 말이 끝나면 받아서 말하는 그런 문화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반에 기도하는 제자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만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 역사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혼자만의 힘과 결심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 때 은혜 받고 결심했어도 금세 집에 가면 무너지죠. 그러나 제자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유지되고 나눔이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들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로나 시국에는 제자반을 거의 모이지 못했고요. 회복될 시 즈음에는 교회에서 모였죠.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만남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46절에 보면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집에 있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반이 모이는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임의 만남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제자반들이 더 깊고 성숙한 제자반들이 되려면 이제 그곳의 모임의 장소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요. 집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 같은 데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음식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생고구마가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항암효과가 아주 탁월하고요. 이 고구마 안에 있는 그 수분은 생체수로서 그 몸의 세포에 활력을 주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구마의 껍질은 항암효과가 더 탁월하다고 그러죠. 고구마 이렇게 가운데 생고구마, 익은 고구마 말고 생고구마 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감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아무튼 이렇게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또 오히려 모임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모임 하는 분이 겁이 나는 겁니다. 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모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약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신 양은 좀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는 하지만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놓는 정성된 마음이죠. 정말 상대를 받아주는 사랑의 마음이죠. 저 사람의 아픔과 단점과 문제를 품어주는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납니까? 예배 때 찬송할 때 뜨겁게 오기도 합니다만은 내 아픈 사연을 말해줄 때, 내 정말 눈물을 나는 사연을 털어놓을 때,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거기서 버틴 네가 참 대단하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한마디가 바로 그를 살려주고 그가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작은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아픈 몸이 있으면 그래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제자반 식구들이 함께 손 얹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제자반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만 연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내 가까이 오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내 속에도 오시지만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은 희락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살려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마음껏 나는 그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깊은 지성 속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을 이제는 내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모든 보화를 이제는 그 내 보화가 되는 거고, 그분의 권세는 내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풍성하고 신령한 것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나도 그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아내가 되어줌으로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맞아들일 수가 있죠.
반대로 내가 그의 남편이 되어줌으로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라고 해요. 세례.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운행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남편이 있죠? 안방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오손도손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간증에 조혜련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행기에서 돌아오는데 그 혜련이한테 말하죠. 혜련아, 내가 지금 몇 시간째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야?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제가 흉을 못 내서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해 주시고 여러분이 물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실 때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하고 간곡하고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아무나 따라가게 됩니다. 오시는 분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함께 찬양하면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주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립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누릴 하나님, 이제 그분은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만드신 주여 근기적 행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창조자, 저들의 구원자, 오 능치 못함이 없는 천능의 약속 이루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신령한 포도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생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등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로 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가 보좌, 저 보좌 금다리까지 도달하기를 기도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환난 어려움을 이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자 반들마다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 반들마다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반들로 오는 영혼들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오. 저들이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오. 제자 반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생수 같은 가정 같은 제자 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오순절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모이게 하여 주옵시오. 힘써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오.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참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허무한 시절을 보내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